자, 제가 최근에 올린 비디오를 한번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짠. 크롬캐스트 3세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새고로 산 건 아니고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정가가 5만 4,900원. 한국 정가가 5만 4,900원인데 당근마켓에서 산 지 한 달 정도 된, 이분이 원래 2월 24일에 샀으니까 한 달이 안 됐네요. 한 달도 안 쓰고 중고로 매물을 올려놔가지고 3만원에 올려두셨더라고요. 네, 바로 가서 사왔습니다. 구글 크롬캐스트 1세대, 2세대까지 다 써봤고요. 1세대랑 2세대는 약간 속도가 좀 개선된 정도의 차이였는데, 3세대는 과연 어떨까? 3세대도 사실 뭐 성능이 좀 개선된 것 정도밖에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크롬캐스트 울트라라는 제품이 나왔었는데 한국에는 정식 출시가 안 됐어요. 4K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4K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성능 개선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상자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크롬캐스트 본체가 나오고요. 한 달 정도 써서 아주 약간의 사용감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박스는 아주 상태가 좋네요. 이거는 충전 케이블, USB B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충전기, 네,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설명서인데 뭐 벌써 뭐 많이 써봐서 굳이 뭐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충전기를 이렇게 미리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중간에 선을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어있네요. 2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크롬캐스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크롬캐스트 2세대 제품입니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에 이렇게 크롬캐스트 마크가 찍혀있고요. 이게 본체인데 3세대랑 크기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죠. 이게 2세대고 이게 3세대입니다. 디자인이 약간 바뀐 거 말고는 외형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버튼도 똑같고 USB 충전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도 똑같고 거의 똑같네요. 자, 이제 연결을 해보러 갈까요? 충전기 전원을, USB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크롬캐스트를 연결을 했는데요. 저렇게 지금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저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휴대폰에서 크롬캐스트에 전에 쓰시던 분이 초기화를 안 해놔서 거실로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일단 접속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나서 구글 홈에 들어가서 네, 구글 홈에 연결하면 이제 커넥팅 투 크롬캐스트라고 나오고요. 네, 코드 G4K5가 나오냐? Yes. Help improve Chromecast. 이거는 이거 생략해도 됩니다. 나도 thanks. 자, where is this device? 우리는 living room, 네, 거실. 자, 이제 와이파이를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여기에 연결.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연결을 하면은 저렇게 연결 중입니다 하면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결하는데 왜 이리 어려워요? 네, 이렇게 크롬캐스트가 연결되었습니다. 제 구글 계정과 이제 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나 보네요. 넥스트. 아마 제 계정과 연동이 되었을 것 같은데, 자, 크롬캐스트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크롬캐스트를 한번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올린 비디오를 한번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이렇게 하면은 크롬캐스트에서 제 영상을 틀어서 이렇게 TV에다가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연결을 해지하려면은 요걸 눌러서 디스커넥트를 해주면은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네, 중고로 구입한 크롬캐스트를 TV에 연결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